대장암 신규 환자는 23,406명, 위암은 23,355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배아줄기 세포의 분화 능력을 조절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포항공대 공동연구팀은 폰틴이라는 단백질이 배아줄기 세포의 분화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암의 표적치료라는 새로운 개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암 환자가 특정 표적 항암제에 이제 반응을 할 것인지를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선진국들은 주로 DNA를 읽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이제 표적 치료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특히 단백질 수준에서 이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태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근데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기초과학원하고 계양도서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큰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과학에 관심을 가지신 어떤 이렇게 아직 학생들 이런 분들에게 좀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이 어떤 것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좀 잘 설명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많이 떨리는데 좀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입니다. 그 좀 여기 주로 청중들이 젊으셔가지고 암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특히 한 40대, 50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암에 대한 그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이 먼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사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사실은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과 입구를 해서 사실은 뭐 전혀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뭐 이해가 깊진 않지만 제가 공부한 거를 좀 간략하게 굉장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보여진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세포를 이렇게 계란 반 자르듯이 자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 껍질이고 여기가 이제 계란 있으면 노른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포 핵이어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단세포 생물이 아니잖아요. 다세포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서로 간의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 손하고 이쪽 오른손하고 왼손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통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대어 보면은 거의 팔 길이가 똑같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세포 간에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만약 그 키가 잘 안 자라면 뭘 맞죠? 가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걸 맞죠. 그래서 이제 저희 피 속에 이런 호르몬들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요 세포에게 껍질인데요. 계란 껍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와 같이 수많은 안테나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요 안테나 단백질에 붙게 되면은 이제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외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라라는 신호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분열해라, 그러니까 분열하라는 신호 혹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세포가 변화하라는 신호 여러 가지 신호가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신호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은 요 바로 안쪽 세포 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호가 전달돼가지고 요 핵 안에 있는 DNA를 저희가 다르게 읽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신호를 받았다 호르몬이 와가지고 만약 이게 사람 사회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여기 있는 이 안테나 단백질이 여기 세포 그 DNA 읽는 단백질한테 뭘 하면 되겠어요? 딱 꺼내가지고 전화하면 되겠죠 전화. 여기 지금 호르몬이 왔으니까. 이 단백질을 원래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이렇게 읽기 시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전화가 이 핸드폰이 가능한 이유가 저희가 뭐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무슨 통신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무선 통신이에요. 무선 통신. 통신은 제가 알겠고 무선이라 그러면 뭐가 없는 건가요?
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이런 무선 통신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저희가 이제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안테나로 갔다가 뭐 이렇게 기지국에서 연결돼서 저희 핸드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인데 생물체는 전자기파를 거의 통신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가 생물체가 굉장히 뭐랄까 원시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발한 인간은 이제 휴대폰까지 개발했는데 세포가 생물이 원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저희가 살펴보면은 생물체가 개발한 모든 그 기계들이 인간이 만든 그 사람이 만든 기계보다 훨씬 효율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 무선 통신을 못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몸에 이 70%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죠?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물에서 이 전자기파가 잘 통하지를 않아요. 비가 오는 날 이게 어떻게 돼요? 저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더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잘 안 나오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전자기파가 물 같은 데 맞으면 이렇게 튕겨버립니다. 원래 절로 가야 되는데 게다가 그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막 코피 같은 거 나가지고 이렇게 훔쳐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맛을 본 적이 있거든요. 피를. 그러면은 피맛이 어때요? 네, 짭짜름해요. 네, 우리 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그 소금들이 들어가 있어요. 꼭 소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온들이라고 하죠. 이온 음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온들은 전자기파를 더 못 지나가게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자기파를 못 쓰는 거는 핸드폰을 못 쓰는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게다가 모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혹시 이런 거 상상하실 수 있어요? 전자기파가 못 써요, 우리가. 그럼 핸드폰을 못 쓸 뿐만 아니라 모두 못 쓰겠어요? 예. 시각을 못 쓴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뒤에 뭐가 있다는 걸 보는 거는 저쪽에서 제 눈으로 뭐가 왔기 때문이에요? 예, 빛이 전자기파잖아요. 그러니까 시각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여기에서 신호가 생겼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단백질들은 안타깝게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시각장애인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깜깜하게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호를 전달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녹색 단백질이 그 위에 밑에 붉은색 단백질한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반드시 둘이서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때 이 붉은색 단백질, 이 신호가 왔구나. 그러면 이제 계속 자기도 막 돌아다녀요. 그 다음 단백질을 찾아서 신호를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신호가 전달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포 안에서 신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기초과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 위에만 좀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네들은 그 호르몬이 오게 되면 이제 잡아가지고 신호를 만드는 단백질들인데, 원래 이름은 RAS라 그래가지고, RAS라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강연을 몇 번 해보니까 이름이 복잡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은 여기는 R단백질이라고 하겠습니다. R단백질. R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잘 나는 단백질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게 원래 정상적인 단백질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작동해야겠어요? 신호를? 평소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위에 뭔가 파란색 단백질이 있죠. 이 파란색 단백질 얘를 탁 쳐주면은 그때 뭔가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주황색 단백질한테 그 만나게 되면은 걔를 쳐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이거를 신호를 전달을 못하다. 그러기엔 게 정상 단백질이겠죠. 근데 저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요 녹색 단백질, 요 R 단백질을 만드는 그 설계도가 아까 어디에 있어요? 혹시 그 생물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이 아까 핵 속에 그 계란 노른자 속에 있는 DNA에 저희 설계도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설계도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파괴가 됩니다. 근데 세포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DNA를 파괴하는 아주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사선이에요. 방사선이 무서운 이유가 DNA를 계속 자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꾸는데 근데 세포는 이걸 계속 수리를 하는데 모든 거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그래서 그 한계를 넘게 되면은 이 알단백질의 설계도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설계도가 바뀌면은 제가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는데 여기에 아미노산들이 다른 게 오게 돼요. 이게 단백질이라는 건 20개의 아미노산들의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와야 되는데 이런 다른 아미노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과적으로 저런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알단백질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고장이 어떤 식으로 나면 좋냐면은 아예 기능을 못하게 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운이 없는 경우 어떻게 고장이 날 수가 있냐면은 너무 기능이 활성화되게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활성화된다는 건 뭐냐면은 위에서 신호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주황색 단백질한테 계속 이게 쳐주는 거예요. 신호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럼 외부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포 안에서 거짓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거짓 신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잘 고장나는 단백질이 2단백질도 고장이 잘 나요. 2단백질도. 그래서 이렇게 고장이 나는데 저희 생물체 시스템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 정도 고장이 나도 이게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거는 가짜다. 이래가지고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세포 안에서 15살에 이게 고장이 났다 그래 봐봐요. 15살에. 그리고 저기 밑에 서른 몇 살에 그분이 같은 분이 살다가 서른 몇 살에 저 세포에 저기 아래도 고장난 거야. 그러고는 40몇 살에 이 안테나 단백질도 고장난 거예요. 같은 세포는 아니죠. 그 세포가 하지만 계속적으로 분열한 딸 세포들이 있겠죠. 그 딸 세포들은 이게 고장난 걸 계속 가지고 가요. 그러다가 50몇 살에 뭐 40몇 살에 마지막 안테나 단백질이 고장나면 그 한 세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장난 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결국은 세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정신이 혼란해져가지고 이게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혼란하다가 무슨 세포로 결국 바뀌는 거예요? 그 무서운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암세포들은 그러니까 거짓 신호가 안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하라, 잘하라, 잘하라 이렇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왜 갑자기 어른분들이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심에 따라서 갑자기 암에 대한 그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암 치료를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암 치료의 가장 좋은 암 치료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뭐라고 알고 있냐면은 암 조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달래는 거죠, 걔를.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넌 지금 약간 정상이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저희 몸에서 잘라버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암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암이 어떻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더 이상. 예, 전이가 돼요. 이제 마지막 3기, 4기가 되면은 이제 전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암세포들이 한 덩어리로 있다가 거기서 막 뿌려져 나와요. 이제 마치 이렇게. 그래가지고 온 몸을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여기저기에 씨앗을 뿌리게 돼가지고 하면은 그거를 전부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수술이 불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항암요법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의 항암요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독약을 먹는 거예요. 저희가 방사선을 쏘인다든지 아까 방사선 요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근데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사선이 사람이나 생명체한테는 굉장히 유해한 거예요. 왜 유해하죠? 방사선을 맞게 되면은 DNA가 막 조각이 나든지 바뀌게 돼요. 굉장히 DNA가 거의 파괴가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가서 맞는 거잖아요. 왜 맞냐 하면은 이제 거기에 방사선을 집중해서 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정상 조직도 죽지만 암 조직도 같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항암제를 먹게 되면은 이 항암제가 결국은 독약인데 암이 저희 몸보다 신진대사가 훨씬 빨라요. 굉장히 빨리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정도의 비율이냐면 암세포가 4개나 3개가 죽을 때 저희 세포, 정상세포가 하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독약을 먹어서 누가 먼저 죽는지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체력이 좋으신 분들이 그래서 암 치료를 버티세요.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통 항암 치료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이 수술을 빼놓고는
어떤 모든 요법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효율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한 20년 전부터 어떤 이런 그 의학 선진국들에서 한 두 가지 새로운 치료 그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표적 치료고 오늘 강의 때 말씀드릴 두 번째가 면역 치료인데 이 면역 치료는 오늘 강의 이제 그 좀 뭐랄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라는 게 나왔는데 표적 치료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잘 이해하셨으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뭐 R 단백질도 고장나고 암에서 이 안테나 단백질은 EGFR이라는 게 이제 전체 이름인데 그냥 오늘은 여기서 이 단백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단백질이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암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저희가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똑같은 폐암 환자분이 두 분 계시다 할지라도 이 분자 수준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다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암 환자분은 결정적으로 이 안테나가 고장나서 지금 암이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환자분은 그 이 알단백질이 고장나가지고 암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그 기초과학 연구원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암이 어디서 고장났는지를 저희가 보고 그거에 맞추어서 치료를 하는 게 요새 이제 상당히 개발을 되고 있는데 많은 그 과학 선진국들은 주로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맨 밑에 DNA 혹은 이제 거기서 파생된 RNA를 보는데 저희 기초과학 연구원에서 이제 많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위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유가 간단한데 남들이 아직 안 했으니까 거기를 하면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DNA를 읽는 것이 만능이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까 썼던 걸 다시 한번 쓴 건데 여기 DNA가 있고 거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들이 이렇게 서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 이렇게 주고받고 있죠. 근데 실제로 암을 그 유발하는 건 어느 단계인 거예요? 요 단계가 아니라 사실은 요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그죠? 단백질만 있더라도 고장난 단백질이 있더라도 걔가 갇혀서 그냥 혼자 있으면은 암이 되진 않습니다. 걔가 반드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걔는 전화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선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돌아다니면서 주변 애들한테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DNA는 여기를 읽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 제가 써놨는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자 폐암입니다. 폐암. 폐암에서 그 EGFR 아까 이 단백질에 DNA가 이제 고장이 나 있는 경우예요. 그 경우에 아까 이레사 그 약을 쓴 경우입니다. 이레사가 가장 표준적인 약이거든요. 그랬을 때 반응률이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다양한 다른 연구들인데 낮은 거는 16%밖에 안 돼요. 가장 높게 보고하는 연구가 몇 퍼센트입니까? 72%죠. 그러니까 잘 잡으면 한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단백질의 DNA는 똑같이 고장나 있는데 그런 환자분들을 100분을 모아가지고 아까 이레사 있잖아요. 보험도 급여가 해주는 거를 써도 50분밖에 약이 안 들어요. 그럼 50분밖에 왜 약이 듣고 50분밖에 왜 약이 안 듣는지는 현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야. 아까 무슨 프로젝트 했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그 기계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예, 단백질 지도 만드는, 죄송합니다. 단백질 지도가 아니라 무슨 지도? DNA 지도 만드는 걸 했죠. TCGA를 해가지고 결과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 TCGA에서 폐암 결과이고요. TCGA 프로젝트에서 유방암 결과입니다. 이거 몇 퍼센트예요? 46이고, 33이고, 17, 17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이제 TP53 이런 단백질인데 앞에 몇 단백질 빼놓고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퍼센테이지는 뭐냐면은 이게 그 암 환자 예를 들어서 이게 7%라는 건 뭐냐면은 암 환자 100분이 있을 때 폐암에 이 특정 단백질이 고장나 있는 환자분은 7명이었단 소리예요. 7명. 그럼 이게 충격적인 결과죠. 왜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일 것 같아요? 앞에서 한 대여섯 개 단백질 빼놓고는 나머지 단백질들은 잘 고장이 안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유방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더 숫자가 안 보여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딱 보기에도 앞에만 두 자리고 뒤엔 다 어떻게 해요? 다 한 자리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DNA가 많이 고장나 있지가 않아요. 이게 전부 뭐 78%, 뭐 65%, 55%, 45% 이러야지만이 DNA가 고장난 걸 보고는 그 거기에 그 단백질을 이제 공략하는 약을 쓸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그냥 5%, 4%, 3%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 5%라면은 95% 환자는 DNA를 보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 이상의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DNA만 보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초과학 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영역을 탐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현재 이러한 한계도 있고 또 아까 이게 이건 전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초과학의 가장 큰 미덕은 뭔 거예요? 처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처음 하는 게. 남이 안 가본 데를 가봐야지만이 작은 성공이라도 거둘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를 보려고 그러냐면은 DNA를 보는 거는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선진국들이 단백질도 아니고 아예 이걸 뛰어넘어서 어떤 단계? 단백질들이 요 찾아다니는 단계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비정상적인지 정상적인지 이런 걸 판별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전체 정보라는 건 뭐냐면 요 DNA를 보는 건데 저희가 단백질 상호작용, 즉 단백질들이 이렇게 찾아다닌 걸 직접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직접적이겠죠. 그죠? 이제 정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 건데 유전체 돌연 변이가 없는 경우에도 요건 그냥 여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그 혁명적인 DNA를 읽는 기술이 나왔다 그랬죠. 예. 그게 왜 가능했냐면은 DNA는 현재 증폭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 DNA를 하나를 따더라도 그 기술을 돌리면은 두 배, 한 번 더 돌리면 네 배, 한 번 더 돌리면 여덟 배, 16배, 32배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증폭을 할 수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근데 안타깝게 단백질은 증폭 기술이 현재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지금까지 DNA를 읽는 기술이 잘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암 환자한테서 소량의 DNA를 따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으로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단백질 기술은 현재 증폭 기술이 없어요. 양을 불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암 환자한테서 소량의 단백질이 나올 거잖아요. 그 단백질을 가지고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해야 된다. 이런 지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기술이에요. 근데 되게 쉽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 전혀 이 아주 쉽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1, 2분만 그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뭘 보려는 거죠? 예, 어떤 특정한 단백질, 암 환자한테 특정한 단백질이 뭘 잘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 술래잡기 할 때 뭘 잘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 터치를 잘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저희가 그거를 보는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현미경에서 이제 그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 유리기판 위에다가 항체를 올려놨습니다. 항체를. 항체라는 게 뭔지 알죠? 저희 면역 시스템이 쓰는 건데 항체는 특정한 단백질에만 달라붙게 되어 있는 그 단백질에도 항체를 해서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암 환자한테 저희가 의사 선생님한테 조직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예, 화학적으로 분쇄해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일체 정제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더럽겠죠. 그죠? 더럽다는 건 뭐냐면 정제가 안 됐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저희가 이 중에서 원하는 단백질이 있는 거죠. 약을 쓰고 싶은 그 단백질이 요 항체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단백질에 붙는 저희가 항체를 표면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단백질만 표면에 이렇게 갖다가 붙게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예, 되게 쉬운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거를 다 나머지는 씻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특정 암 환자분한테서 따낸 이 저희가 쓰고 싶은 약을 쓰고 싶은 표적 단백질만 표면에 생긴 거죠. 근데 얘가 뭘 잘하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아까? 터치를 잘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그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예를 들어서 터치를 누가 시켜줘요? 지금 얘가 지금 저희가 알단백질을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얘를 터치해주죠. 걔를 넣어준 거예요. 걔를 검사액으로. 얘 터치를 받는 애를 넣어주는 건데 저희가 뭔가 신호는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다 녹색 구슬을 붙여놨어요. 녹색 구슬은 뭐냐면은 쟤는 그 전기장이 주변에 있으면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예, 빛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텔레비전에서 저런 걸 써요.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돼요? 예전에 브라운관에서는 뒤에서 전자빔이 오면 저희가 빛이 나와서 이제 보는 건데 하여간 녹색 구슬을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측정이 시작이 되면은 얘네가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정신없이. 왜냐하면은 혹시 고등학생 분들은 이거 배우시지 않았어요? 이러한 조그만 파티클들은 물 속에 있으면 무슨 운동을 해요? 예, 브라운 운동을 해요. 브라운 운동. 기억나시죠? 한마디로 브라운 운동이 뭐냐면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신없는 운동을 해요. 막 움직여요. 예, 움직이는데 그랬기 때문에 얘가 그냥 들어갔다 나가는 거는 거의 신호를 주지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요 R단백질이 요 우리가 넣어준 검사 단백질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터치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터치가 시작되면은 이와 같이 안정적으로 붙게 돼요. 얘가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R단백질이 얘를 잡았어. 얘를 잡으면은 딱 잡고 터치를 하게 되는데 터치가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얘가 녹색 구슬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붙어 있겠죠. 그럼 그동안에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신호가 유지가 되다가 요 터치가 끝나면은 신호도 같이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별게 아닙니다. 항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약을 쓰고 싶은 단백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면에다가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씻어버리고 뭘 넣어요? 검사 단백질. 그러니까 터치를 받는 단백질을 넣는데 터치 받을 때마다 이 녹색 구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치가 많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특정 암 조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양을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같은 양의 검사 단백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반짝반짝 많이 하겠죠. 예, 그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여기 한 번만 다시 영화를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엄청나게 반짝반짝 하고 있죠. 여기는 거의 반짝반짝 하는 게 없죠. 지금 같은 검사액을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그 R단백질을 표면에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측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 아까 사람 눈으로 보기에도 여기 훨씬 반짝반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하다가 저희 옛날에 저는 이제 그 요새도 그런데 이제 영화하다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딱 멈추죠. 그럼 이게 그 순간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것들이 있어요.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개수를 세면은 이제 훨씬 많이 반짝반짝하는 영화에서 저 개수가 훨씬 많이 나오겠죠. 예. 그런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자. 그래서 근데 정말 이 기술을 가지고 암을 연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개발을 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쥐에서 해봤어요. 쥐에서. 쥐에서 하는데 이제 그냥 복습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암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다고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죠. 이제 요거는 그 정상세포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정상세포인데 이름이 이렇게 붙은. 근데 이 정상세포에다가 R 단백질을 만드는 그 DNA를 이렇게 싹 바꿔줘요. 하나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2시간이 지나면은 그 72시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R단백질에서 갑자기 무작위적인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고장이 나가지고. 72시간이 지나면은 암세포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암세포를 어디다 주사하냐면 쥐한테 주사를 하게 돼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암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데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암세포가 생겼어요. 어떤 분한테 50몇 살에 드디어. 그렇다고 암이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누가 있어요 저희한테? 무슨 체계가 있어요 저희한테? 면역 체계가 있어요. 면역 체계가 암을 잡고 다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피곤해요. 과로하셔서 면역 체계가 이제 저하되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암이 그걸 뚫고
결국 암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암의 치료에 새롭게 나온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가 오늘 열심히 말씀드린 표적 치료고 나머지 하나가 면역 치료예요. 면역 치료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약간 한방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한방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를 강화시켜서 암을 잡는다고 말씀하세요? 면역계인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이제 서양 의학에서도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 그 면역계를 강화시켜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이거 오늘 면역 치료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데 면역계가 너무 강화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병이 걸려요. 무슨 병에 걸려요? 아토피가 걸리죠. 그러니까 아토피뿐만 아니라 관절염도 그렇고 면역계가 너무 강화되면은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병이 돼요. 양날의 검인 거예요. 너무 면역계를 강화시키게 되면은 몸이 부대껴가지고 저희 그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저희가 타이레놀 먹고 아스피린 먹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면역 반응을 약간 낮춘다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쥐한테 주사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암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쥐가를 이제 저희가 그 연구 목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냐면은 면역계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한 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쥐한테는 이 암세포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17일이 지나면 이렇게 이 암의 그 유방 조직에 이와 같이 큰 종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 종양은 근데 저희가 실험적으로 만든 종양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또 딴 데서 고장 있을지 모르는데 적어도 무슨 단백질은 고장나 있어요? 알단백질은 고장나 있게 만든 그 암인 거죠. 그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이제, 그럼 저희가 실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알단백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쇄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 표면에 끌어내게 되고 씻어버린 다음에 알단백질이 터치를 해주는 단백질을 검사단백질로 넣어가지고 얼만큼 신호가 나오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방금 만든 그렇게 알 단백질을 고장낸 암에서 이제 측정을 한 거고, 요거는 정상 쥐한테서 꺼낸 건데 이제 저희 눈으로 보기에도 훨씬 여기서 이제 그 많이 반짝반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쥐까지는 해봤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연구를 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좀 찾아다녔어요. 요새 또 이 기초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융합 연구거든요. 융합 연구라고 이제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기초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본 데를 먼저 가보면은 그게 그 조금이라도 이제 공로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 알 단백질이 굉장히 잘 고장나요. 전체 암에서 거의 30-40%의 환자분들은 이 알 단백질이 고장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잘 고장나는 단백질이 오히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알단백질이 굉장히 공략하기 좋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무수한 제약회사들이 뭐 노바티스 뭐 이런 굉장히 무수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 알단백질을 틀어막는 약. 그러니까 그 약이 이제 이 알단백질한테 붙으면은 뭘 못하게 하면 되겠어요? 이 단백질한테 터치를 못하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약을 개발하려고 무수하게 뭐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약을 개발했는데 현재까지는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알 단백질은 현재 표적 치료제가 없어요. 저거 개발하면은 여러분 노벨상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 라스라는 알 단백질을 이제 하면은 대한민국의 산업도 엄청난 산업을 일으킬 수가 있고, 저 알 단백질 치료제만 해드려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 수요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는데 하여간 현재까지는 그 좀 생화학적인 이유로 이제 개발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알단백질 현재 표적 항암제가 개발된 게 없어요. 근데 이 이단백질은 표적 항암제가 아까도 하나 있었죠. 제가 이름도 가르쳐 드렸는데 이레사라고 그러죠. 이레사. 예. 그래 가지고 이제 2000년대 초반쯤에 나왔고 정말 저 약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단백질은 현재 표적 항암제가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알 단백질보다 여러분 이거 그림에서도 나오는데 이 단백질이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기가 쉬워요. 이유가 벌써 이 그림에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누가 뭐 겉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겉에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기가 쉬워요. 쟤는
알 단백질은 근데 어떻게 있어요? 안쪽에 있어서 숨어 있어요. 이게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가지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그 뭐지 그 가짓수가 훨씬 적어지고 그런 가짓수로 여러 번 해봤는데 다 지금까지는 다 안 된 거예요. 모든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근데 이 단백질은 아주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겉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이렇게 공략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제 피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약이 타고 들어가서 이제 항체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략을 하는데 저희가 뭘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 단백질을 지금까지 표면에 코팅하고 다 씻어버린 다음에 검사 단백질을 넣어가지고 봤죠. 똑같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걸 하고 싶은 건데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그 세포의 껍질이고 여기가 세포 바깥이어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안테나니까 호르몬을 잡는 영역이에요. 성장 호르몬을. 그리고 요 밑에 영역이 바로 무슨 영역이겠어요? 성장 호르몬이 왔을 때 요 영역이 신호를 여기가 전달하는 거겠죠. 그죠? 예. 네, 여기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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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혹시 뭐 3번이겠죠. 그죠? 여기를 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위로 오게. 간단하죠. 예. 그 다음에 검사 단백질을 넣게 됩니다. 검사 단백질을 넣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작이 미숙해서. 근데 그래서 폐암 세포의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제 거의 지금 이제 강연이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단백질 지도 어떻게 보는지만 좀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요 PC9이라는 거는 이거는 폐암들의 다른 폐암들의 기호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기호인데 아까 이 단백질 여기 보이죠? 이 단백질의 그 어떤 이게 터치를 얘랑 시킨 거예요. 얘랑 시키고 세 가지 종류랑 터치를 시켜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치가 아까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반짝반짝하죠. 그게 마치 반딧불이 하듯이 그런 게 많이 일어나면 빨간색으로 처리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죠. 이런 애들은 적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 옆에는 뭐냐면은 안테나가 아까도 그림에서 봤지만 안테나가 한 종류의 이단백질? 그렇지 않아요. 안테나가 여러 종류예요. 그리고 암들마다 어떻게 암이 쓸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암이에요. 2009년에 사이언스라는 유명한 잡지에 보고된 암인데 얘는 사실은 여기서 나온 암이에요. 827.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실은 이 약을 썼어요. 이단백질 약. 이레사를 쓴 거예요. 이레사를 쓰면은 처음에는 막 얘가 죽어요. 그러다가 이 암이 몇 달 후에 뭘 어떻게 했냐면은 요 원래 827은 요 메시라는 C메시라는 안테나 안 썼죠. 안테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저 암은 더 이상 이레사한테 반응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꺼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요 메시라는 새로운 안테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런 건 다른 안테나를 본 거고 이것도 또 다른 안테나를 본 거예요. 요 헐트라는 안테나는 특히 유방암에서 많이 켜져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유방암에서는 저 헐트를 공략하는 약이 헐셉틴이라고 제넨텍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만든 건데 대학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 헐셉틴이라는 약이 유방암 치료를 거의 이제 혁명화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저거를 하게 되면은 원래 말기 이제 몇 달 못 사시던 분이 막 10년도 살고 그래요. 저 이제 표적 치료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는데 이 단백질이 똑같이 DNA가 고장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만약 단백질 검사가 100% 맞으면 다 어떻게 돼야겠어요? 여기가 전부 새빨갛게 칠해져야 되겠죠. 거기서 다. 근데 해보니까 어디는 이 단백질이 진짜로 새빨갛게 칠해져서 그러니까 많이 정말로 다른 그 신호를 받는 단백질을 터치를 많이 해주는데 어떤 암들에서는 이 단백질의 DNA는 고장나 있지만 실제 터치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공동 연구자인 특히 이 연세대학교 제가 지금 연세대학교에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조병철 교수님한테 이거를 검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군으로 나눌 수가 있죠. 똑같이 DNA는 고장나 있지만 터치가 많이 일어나는 군하고 터치가 일어나지 않은 군을 했는데 이와 같이 둘이 반응이 다르게 나왔어요. 요 X축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X축이 뭐냐면 약의 농도고
Y축이 얼마나 살아남았냐는 거예요. 근데 위에는 뭐예요? 약을 조금만 써도 점점 다 죽어버리죠, 암이. 그러니까 암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표적 항암제에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죽어나가는 거죠. 하지만 밑에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농도의 약을 처방해도 죽지 않죠, 거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DNA 검사가, 그러니까 여기 아까 또 실제도 그랬지만 이게 불완전한 거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DNA는 고장나 있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 그 단백질이 찾아다녀서 터치하는 수준에서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암만 그 약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암들만 실제 그 이단백질을 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DNA는 고장났지만 실제 이단백질을 쓰고 있는 그 암만 약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그 저기 범죄 조직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금줄하고 같은 거예요. 자금줄. 이네들은 이 이단백질을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금줄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표적 항암제를 써서 이 자금줄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암 조직이 무너지게 되지만 이 단백질은 DNA 예전에 썼던 거예요. 처음에. 처음엔 썼지만 더 이상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금줄을 끊어도 더 이상 반응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건 조금 우울한 얘기인데 사실은 요 얘기 아까 조금 했었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 더 이상 이 단백질 자금줄 안 써. 이렇게 해주고 회피하는 암들도 있고 이 단백질을 자금줄은 계속 열어놓고 이 MET이라는 새로운 안테나로 자금줄을 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표적 치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 처음에는 그 이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암 환자들은 분들은 기가 막혀요. 그 반응이. 처음에 이 약을 쓰게 되면 몇 주 안에 막 이렇게 굉장히 막 거의 돌아가시던 분이 그 암의 종양이 거의 없어져요. 정상인처럼 돼요. 근데 한 짧으면 3, 4개월, 길면 2년 안에 100%의 확률로 암이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99%가 아니라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100%의 확률로 암이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10년 정도 걸리게 돼요, 암이. 근데 이 폐암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3개월, 길면 2년 안에 100%의 확률로 암이 이 회피 방법을 찾아내요. 이게 현재 표적 치료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치료 안 하시면은 몇 달 못 사실 분이 그래도 1년 가까이 사시니까 어떤 의학의 진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발전을 현대의학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암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갈 길이 먼 거예요. 저희가 산업은 대한민국이 정말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돼요. 이 뭐 자원도 없고 잿더미였잖아요. 50년 전에는. 근데 이만큼 발전을 했는데 산업은 발전했는데 이제 기초과학은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최초로 한 사람만 모든 영광을 다 가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초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저희는 이런 이 표적 치료와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진단 및 치료에서 과학 선진국들은 주로 DNA 쪽을 많이 봤는데 저희는 이제 단백질이 직접 찾아다니는 그 마지막 단계를 처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들 특히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아 이렇게 나하고 꼭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